How long does it take to drive 1 million miles? This 2013 Elantra owner did it in 5 years with the original powertrain. 안녕하세요. 연목구름입니다. 1년에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하시나요? 대한민국 국민은 1년 동안 평균 14,490km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. 글로벌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죠. 미국 땅덩어리도 큰데요. 1년에 얼마나 운영할까요? 미국 국민들은요, 평균 22,530km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국내보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뭐 시간뿐만 아니라 거리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최근 5년 동안 무려 100만 마일을 돌파한 아반떼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요,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미국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요, 자신이 소유한 아반떼를 가지고 5년 동안 무려 16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다고 합니다. 이 160만 킬로미터를 산수를 해보게 되면 1년이 365일이죠. 1년 동안 무려 32만 킬로를 달리게 되고 하루에 881km를 주행했다는 결론에 내리게 됩니다. 이 정도라면요, 국내의 경우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다시 서울에서 대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녀는 자동차 부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녀의 놀라운 기록은 뭐 미국 현대 자동차 직원들까지도 이러한 운행 거리가 조작이 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되어서 정밀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동한 거리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자동차 계기판의 경우 사실 뭐 99,999 뭐 마일 또는 킬로미터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. 이러한 어떤 거리계의 한계로 인해서 미국 법인의 현대자동차는 그녀에게 100만 마일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엠브런을 제작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 제작 과정을 한번 볼까요? To prove her achievement, we created the Million Mile Emblem. It's a genuine Hyundai part for the Odometer. 100만 마일을 돌파한 특별한 엠블런이 계기판에 추가가 되었습니다. Like that. Thank you, guys. 5년 만에 100만 마일을 돌파한 거는요, 사실 지구 두 배를 40바퀴나 돈 거나 동일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편으로 뭐 국내차를 대표하는 아반떼가 성능이나 파워트레인이 검증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아반떼도 비슷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이런 어떤 여러분께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자동차 리뷰의 특성상 과연 내구성이 비슷할까? 이런 의구심을 하게 됩니다. 한편으로는 국내 자동차가 만든 이러한 자동차가 글로벌에서 주목을 받게 된 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엠브런 외에도 자동차 번호판에 100만 클럽에 가입되었음을 좀 기념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도 증정이 되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특별하게 그녀에게 미국 현대자동차는요, 2019년도 우리나라는 아반떼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엘란트라라고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. 2019년도 엘란트라를 추가로 제공했다고 합니다. 참 기분 좋은 소식이죠. 여기서 엘란트라의 판매량 한번 살펴보면요, 글로벌 시장에는 140개국에서 한 2,700여 종의 차량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현대차 그룹은요, 뭐 아슬아슬하게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뭐 6위와 격차가 굉장히 작은 그런 현재의 상황이거든요. 6위는 포드인데요, 언제든지 5위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아반떼는 우리 그 국내 차량 중에서요, 국내 기준으로는 300만 대가 판매가 되었지만 글로벌 기준은요, 이미 뭐 1,300만 대가 넘은, 국내 차 중에서 유일하게 1,000만 대가 넘은 베스트, 초베스트 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판매량 속에는 품질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차량이면서 아이콘으로서 또 글로벌에서 훨훨 날아가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